다음 이어지는 발표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김학희 부장님께서 문화예술에서 저작권과 기술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김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코텍이 2011년도 처음 했을 때부터 한 3년에서 4년 정도 행사를 준비하다가 이 12주년 된 이때쯤에 발표하게 돼서 정말 큰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2011년도에 함께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12년이 지난 이 자리에서 함께 보게 되는 경험을 쌓고 있는데요. 여하튼 오늘 저한테 이런 발표할 기회를 준 것은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지금 세션이 모두를 위한 저작권 기술에 대한 이야기고, 그중에 저는 모두를 위한 저작권 계획을 좀 이야기를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초점을 두어서 저에게 발표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컨퍼런스의 전체적으로 기술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미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저작권자들 혹은 저작권계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실무적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문학 예술계 음악을 제외한, 음악은 관련된 부분 앞에 설명드렸었고, 음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문학 예술계에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바로 이 문학 예술 분야에서도 아주 많은 이야기를 담게 되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그런 사건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한 번씩 하나씩 이야기할 기회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2021년 6월경에 NFT 관련된 이슈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이죠. 김한기 화백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 작가까지 자신이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NFT 상위에서 거래소에서 저작물이 유통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엔 NFT 업계에서는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는 측면이죠. 거기서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사과도 하고 관련돼서 NFT 가이드라인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대표적인 저작물들은 미술 저작물과 사진 저작물이었고, 이러한 사건으로 저도 NFT 거래소를 처음 가보고 NFT 거래소 업체들하고 미팅을 해봤습니다. 이 2021년 6월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국저작권보호원하고 저희 협회랑 같이 협력을 하여 국내외 한 12개의 NFT 거래소를 다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취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다행히 이때 당시 2021년 6월 당시에는 한국의 유명 작가의 저작물 더 이상 침해로 나타나진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트들을 대부분 돌아보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운로드도 고화질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 앞선 발표 연사들이 말한 것처럼 책임의 전가를 이용자에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즉, 또 하나는 특이한 거는 버진 아일랜드의 주소를 둬서 마치 조세 회피처의 행위 같은 느낌이 드는 거래소도 있었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작권계 입장에서는 그 NFT 거래소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권리 검증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진짜 그 저작권자인가, 저작권자가 정말 올렸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이제 NFT 시장에서는 아트를 보면 전통적인 아트, 디지털 아트, 기초 예술 혹은 응용 예술이라고 하고, 혹은 순수 예술 혹은 상업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한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NFT 거래소를 처음으로
찾아오게 되는 부분들은 전통적인 아트 시장에 찾아오는데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생태계입니다. 미술 분야나 사진 분야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디지털 환경에서 받아들이기 되게 쉽지 않은 환경에서 찾아오게 되죠. 한편 생각해보면 미술 작품이 한 이만한 그림이 있습니다. 진짜 김한기화백의 작품 같은 경우 이걸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다면 이 파일을 스캔을 해서 엄청난 스캔 비용을 들여서 스캔해야 하거든요. 그런 비용을 내줄 거냐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2차 창작에 대한 논의가 이 NFT 거래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FT는 우리 저작권계에 아주 큰 반향을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추구권의 논의를 시작하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즉 현재 NFT 거래소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저작권 보호원과 위원회에서 NFT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관련돼서 NFT 거래소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가이드는 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NFT 작가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NFT 작가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NFT 거래소에서 충분히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죠. 근데 이제 다르다라는 거예요. 미술이라는 저작물 하나에 전통적인 아트와 이런 NFT 작가 중심의 작품은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고 이것이 함께 융합돼서 고민해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시각예술 분야는 NFT에 받아들일 자세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추구권에 대한 고민도 깊게 함께 나누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도 여기서 강의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저작권 기술 R&D 과제 중에 메타버스 관련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메타버스 상에서 창작품이 저작물이 유통이 됐을 때 거래될 때 그 거래에서 정산을 하고 분배해서 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죠. 보호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죠. 건축 저작물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정보 처리 학회인가 학회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만드는 건축 관련된 저작물이 메타버스 상에서 실시간으로 무언가 증강현실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메타버스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과연 저작물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전부 다 저작물성이 있다라고 보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저작권을 권리 처리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보는 사람과 플랫폼으로 보는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이거는 뭐 관리 부처의 문제도 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뭐냐면 만약 게임이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 치면 그러면 게임 제작사한테 저희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을 해야 될 거고 그들에게 침해를 요청할 수 있죠. 만약에 플랫폼이라면 플랫폼은 방조의 책임을 있고 우리는 누구에게? 이용자에게 저작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즉 메타버스는 게임인가요? 플랫폼인가요? 이러한 정의에 따라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저작권을 산정을 하고 이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묻고 어떻게 하면 권리 처리를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이와 관련돼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아서 메타버스 상에서의 일어나는 저작권 권리 처리에 대해서 지금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 실증 연구를 해서 2024년까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라고 특정해서 하나 얘기를 했지만 유튜브와 유사한 비슷한 콘텐츠겠죠. 특히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는 저작권, 아까 틱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저작권을 정산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사람한테 정확하게 주느냐의 문제인 거죠.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 관련된 부분은 협회 회원들한테 많은 연락이 옵니다. 정말 많은 연락이 오고 자기의 저작물이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이것에 대한 저작권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에는 음악과 영상은 모니터링이 될 수 있으나 아직 문학과 이미지, 사진, 미술에 대한 모니터링은 아직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2021년 6월경에 한국저작권보호원하고 저희 협회와 같이 유튜브를 한번 북튜버를 대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어문 분야에 하나만. 그런데 실제로 당시 한 2주 정도 해서 8명의 청년 모니터링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업을 수행을 딱 2주간 한번 테스트 삼아 수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한 그때 그 북튜버 채널이 있었는데 북튜버 채널에 376개의 북튜버 채널을 딱 2주 동안 발견을 하였고 376개의 유튜버 채널 중에 북튜버죠. 북튜버 중에 70%가 불법으로 저작권 허락 없이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그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한 300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300만 명이면 음악 분야에서 되게 작은 숫자겠죠. 그래서 이걸 수익으로 환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채널당 1천만 원 정도, 연에 1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던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대응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저작권 보호원에서도 쉽게 삭제 요청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협회가 직접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들어가서 삭제 요청을 하거나 정산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산을 요구할 때 유튜브에 요구하지 않고 올린 북튜버한테 복제권과 배포권에 대해서 처리를 요청을 했죠. 왜냐하면 전송권과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에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튜버는 삭제하라는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정산하기 싫다라는 거죠. 왜? 겨우 30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 유튜브에서의 문학예술 저작물들을 검색하고 정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몇 명의 소수의 인원을 투입을 한다면 그러한 조사는 충분히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슈입니다. 방송입니다. 왜 방송을 들고 오지? 라고 생각하지만 문학예술 분야에서 방송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1년 수익은 1년 저희가 방송에서 벌어들이는 저희 문학예술, 시각예술 다 포함하여 방송으로 저작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협회가 청구하는 금액은 1억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1년에. 그 이유는 단 한 번도 방송에서 문학예술 저작물을 모니터링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협회는 문학예술 저작권 협회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작년 2021년 5월 말 6월부터 처음 6월부터 문학예술 저작권 본격적인 신탁관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탁관리업 하기 이전에 단 한 번도 방송에서 문학예술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사와 협상, 사용료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실제 한번 조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했습니다. 방송 채널은 한 393개 정도 있었습니다. 방송사 393개 채널만 생각해보면 무한히 늘어납니다. 여기에 이거를 다 일일이 모니터링한다? 수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방송에서의 문학예술, 사진, 미술, 뒤에 보이는 건축, 연극, 안무, 영상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저작물이 돌아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저작권 처리를 쉽게 하지 못해서 PD님들이 전화와서 하나하나 처리하는 형국인데 그것도 다 완벽하게 처리돼서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수많은 인력이 더 투입됩니다. 유튜브보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될지도 모르는 사실인 거죠. 음악 분야는 브로미스라는 시스템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방송에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즉 문학예술 분야도 이런 음악 분야에서 하는 방송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그 문학예술 저작권자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교육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 교육 분야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우리 협회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는 신탁관리단체 CMO이면서도 보상금 수령단체입니다. 교육 목적으로 유일하게 보상금 수령단체고 교과서뿐만 아니라 대학 이런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활용되는 자료에 대해서 다 저작권을 처리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비대면 교육이 강화되고 인터넷 교육이 활성화되고 또 교육 콘텐츠 공유가 너무 활성화됩니다. 보상금 제도 내에서 퍼서 파는 게 한계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의 저작권법 체계, 보상금 체계에서는 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오프라인 상에서만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구가 돼 있습니다. 보상금 제도를 확대해달라. 관련된 법안이 지금 수없이 많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또 보상금 가이드라인에 온라인 분야까지 확대할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용 허락의 범위도 확대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제도 내에서도 이용하더라도 저작물의 일부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일부에 대한 측정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거 넘어가게 되면 이용 허락 범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다 보니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ECL 제도에 대한 도입을 얘기를 합니다. 즉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의 발달은 또 다른 이 교육 분야에서 ECL에 대한 요구와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의 요구 같은 새로운 화두를 저작권계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것들이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나와 있고 관련된 요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진짜 현재는 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도움을 받아서 관련돼서 교사가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 저작권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연구업체랑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자료 안에 단 하나의 저작물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특이하게 지금 저희가 나눠준 자료집을 보면 외국 분들이 만든 연사들이 만든 자료나 제 자료나 몇몇 자료들은 저작물을 아예 싫지는 않습니다. 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에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강의를 가르치는데 저처럼 아무런 자료 없이 그림 한 장 없이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점검할 수 있는 점검 체계, 점검 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출판입니다. 아까 앞선 발표에서 빌 로젠블렛의 발표에서 가장 마지막 장이 가장 인상 남았죠. 뭐냐면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 고등교육, 학술, 출판은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아까 스텔라 ISBN 쪽에서도 기구에서도 발표했는데 이 출판 분야에서 보여지는 저 하나의 ISBN뿐만 아니라 도입해야 될 식별 코드는 너무 많습니다. UCI도 달아야죠. DOI도 달아야죠. 이진이 ISNI도 달아야죠. 하물며 이젠 ISBN 기구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 들었지만 RAID라는 기술이 이제 식별 코드가 만들어진다고 하고 ISCC라는 식별 코드가 또 만들어진대요. 하나의 저작물에 수많은 식별 코드, 하나의 창작자의 수많은 코드들이 붙어가는 작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쉽게 되어 있진 않다라는 겁니다. 출판 쪽의 이슈는 되게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종이책이냐, 전자책이냐. 출판의 시장은 성장하는 거 보이지만 종이책 시장은 성장하지 않고 있고 전자책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웹소설과 웹툰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 일반 단행본 전자책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바라볼 거냐 라는 거죠. 웹소설과 웹툰을 디지털 콘텐츠로 바라볼 거냐 혹은 이런 저희 책으로 바라볼 거냐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점차 ISBN은 책에 붙이는 건데 이거를 이제 웹소설이나 웹툰에서 이제 어디까지 붙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디지털 혁신 기술이 들어오면서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거죠. 특히 오디오북, 앞선 발표에서 음악 분야에서 발표한 것처럼 오디오북에 성우 문제가 있습니다. 오디오북에서 말하는 성우가 있죠. 뭐 우리 사회자께서도 오디오북을 성우를 해서 제작을 하면 그 오디오북을 만든 성우의 실현권을 인정해 준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오디오북을 AI가 읽어주면 어떻게 하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 앞선 발표에 있는 것처럼 AI가 AI 도구를 활용해서 창작을 하는데 아까 동화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세 명 우리는 실무적으로 딱 그 얘기 나옵니다. 아까 저희 책 106페이지인가요? 어쨌든 책에 발표한 거 보면 공동 창작이죠. 사람 두 명에 AI 한 명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하면 저작권 만료밖에 생각 안 합니다. 공동 창작이면 마지막 창작자가 죽고 난 사후에 70년간 가는데 두 명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AI는 있어요. 그러면 저작권 만료가 언제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죠. 이 사람을 저작권자 인정하게 되면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우리한테는 수많은 숙제인 거죠. 저작권 인정과 안 인정과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들어가는 고민인 겁니다. 언제까지 사용료를 정산하고 분배해야 되느냐. 에 대한 문제까지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민이 덜 되고 있지만 북스캔 혹은 그 복사 무인 스캔 업소를 대학가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저작권 처리가 되고 있네요. 우리 현행저작권법에서는 집에서 하는 것은 저작권법으로 사적 복제 영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런 영업장에서 하는 화물며 무인 스캔 업소에서 하는 저작물의 복사는 복제 행위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는 그냥 그대로 두고 있죠. 이런 어려움들이 현재 있고 이런 출판 분야의 이런 이슈, 디지털 혁신의 이슈는 우리 출판 분야의 공공대출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한테 화두를 던져주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사적 복제의 복상금의 이슈를 또 한 번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슈는 여섯 개까지로 정리했지만 실제로 이거 외에 더 얘기하자면 뭐 인공지능이나 말뭉치 사건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 업계에 문화예술 업계에 많은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작권 기술과 프로세스 입장에서 화두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수많은 기술들이 아래 백단에 많이 있습니다. DRM부터 시작해서 모니터링 기술, 식별 기술, 정산 기술, 분배 기술, 혹은 개인정보나 초상권 보호하는 기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저작권 프로세스를 봐서 보호나 이용 허락 정산 분배라고 한다면 보호의 관점은 인식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물을 보호하느냐와 저작 재산권을 보호하느냐의 차이가 있고 이용 허락은 이용 전에 허락하는 방식과 이용 후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에 대한 인식, 정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실시간이고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분배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와 이런 상에서의 이런 인식들은 수많은 기술을 활용을 해서 도입을 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기술적 준비도 상당히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르게 기반 차원에서 바라보면 저작권 관리는 크게 저작물을 관리하는 기술과 저작재산권을 관리해서 바라보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한 요구들은 우리 업계에 대한 요구입니다. 기술계에서 우리 같은 문화예술계, 저작권계에 요구하는 거죠. 저작물에 메타정보가 있나요? 저작물은 디지털 파일로 가지고 있나요? 저작물의 DNA는 확보하고 있나요? 실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진, 미술 하나 스캔하는데 사진 저작물 모으는데 디자인 파일 모으는데 하물며 시, 소설 파일도 모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재산권 계약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계약 관계가 정확해야 정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계약 관계가 대부분 다 숨기고 있고 보여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돈을 분배하려면 보여줘야 돈을 분배하죠. 권리가 공동저작이 3명이면 3명의 권리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몇 대 몇으로 나눠줘야 되는지 알려줘야 정확하게 분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계약이 제3자 비밀보지 유지 뭐 계약 이런 걸로 다 되어 있으니까 더 어려워요. 또 하나 증여나 상속이 되면 더 어렵습니다. 그 왜냐하면 저작권자가 분산이 되거든요. 그 상속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서 연락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효율 투명하고 정확한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까지 다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또 하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 저작권법 제도에서 설명하는 이슈들입니다. 저작권 기술 관련된 이슈들이. 이 플랫폼은 OSP냐, 특수용 OSP냐. 저작물은 어떤 저작물이냐. 기술적 보호 조치나 성능평가가 잘 되어 있는 업체인가.
저작권 관리 범위는 어디까지? 이거 전시권인가? 메타버스에서 일어나지는 미술품의 전시는 전시권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전송권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권리의 제한들,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다 검토해야 될 수많은 이슈입니다. 한 저작물에 한해서도 이렇게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저한테 던지면서 실무자로서 바라보는 앞선 기술 환경, 저작권 기술과 새로운 디지털 기술,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 저작권과 어떻게 융합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좀 실무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초점은 문학예술과 R&D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문학예술저작권협회고, 그러면 문학예술저작권협회 입장에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고, R&D라는 주제를 던진 것은 제가 R&D 사업을 지금 한 5건 정도 R&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끝났고, 지금 현재 R&D 3개와 또 저작권 지원 사업을 하나 더해서 총 4개의 저작권 기술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예술과 IT에서 오른쪽 밑에 있지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의 신탁관리 범위입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문저협이라고 불리는 우리 협회는 문학, 그리고 시각예술, 영상, 공연, 예술을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 CMO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목적 보상금 수령단체이고요. 자, 문학 분야만 들어오면 종이냐, 디지털이냐, 웹소설이냐, 일반 종이책이냐에 따라 서로 어떻게 바라보니 관점이 너무 다르고, 또 시각예술 분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예술이냐, 순수예술이냐, 혹은 응용예술이냐, 상업예술이냐에 따라 시각예술이 NFT에, 메타버스에 어떻게 적용할지 다 다른 게 고민해서 가야 됩니다. 또 예술공연 분야는 더 어렵습니다.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안무 저작권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안무 저작권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걸 표현을 해서 고정시켜야 되는데, 고정된 저작물이 저한테 필요한 거죠. 이름이 있어야 돼요. 또 저작물의 이름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또 표절인 거에 대한 또 표절 시비가 있을 거고, 정말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저작권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찾는 부분도 어려웠을 뿐더러 저작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또 저는 저작권자 얘기만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실용권자 얘기도 상당히 관리 영역에서 놓치고 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하나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슈들이 정말 다르고 이해관계자도 정말 다릅니다. 만약에 화랑 추구권 얘기하면 출판사 찾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수많은 기술, 수많은 디지털 기술 환경에 있어서 다 모아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과정은 상당히 힘듭니다. R&D 하는 과정입니다. 저작권 기술, DRM 포렌식 같은 필터링 같은 저작권 기술이 있고,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기술, 디지털 환경 기술들이 등장합니다. 이 기술의 융합은 잘 이루어지기도 하고 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쓰는 사람은,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니 운용자라든가,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신탁관리단체들의 고민인데, 저작권 R&D의 성공적인 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이러한 이해, 이 밑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응용자, 그리고 기업, 그리고 신탁관리단체, 혹은 수많은 창작자 단체의 그 생태계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R&D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1년 내내 저작권 설명합니다. R&D 참여하는 기술 업체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1년 내내 설명해 알아듣고 그 다음 넘어가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얘기는 빌드업을 해서 마지막 이 결혼을 달리기 위해서 빌드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저작권 기술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저작권자를 만나고
그리고 기술 업계 사람들도 만나고 유통사를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라 혹여 잘못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작권계와 기술계에는 저렇게 중간에 선처럼 간극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작권계는 IT 기술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몰라요. 일단 어려워요. 일단 돈 된다 그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NFT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계는 저작권 인식, 아까 말씀드린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저작권계는 만약에 기술이 마치 컴퓨터 한 대 사면 마치 상업적으로 값이 금방 성공할 것처럼 또 이해해요. 마치 기술 금방 도입하면 이거에 차이인 거죠. 그리고 유지 비용이 얼마야? 에 대한 서버 하나 유지 비용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있고 또 기술계는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두 간의 오해가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이 생각의 차이를 겪고 넘어가서 사업하려고 하는 노력이 실제로 아주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이 이런 R&D 사업이나 이러한 실증 사업, 실증 서비스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같이 이 자리를 논의하는 과정은 좌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런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문체부뿐만 아니라 저작권위원회, 문화콘텐츠진흥원, 보호원 등 실제 이해관계자의 도움으로 저희 협회는 기술 R&D 사업이나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처럼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략을 고민하고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을 나누어서 전략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이면 R&D도 뭐 3년 플러스 3년을 하든지 뭐 이렇게 좀 중장기적인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실패하더라도 조금씩 기회를 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지금은 실패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디지털 컨텐츠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준비하면 기술적이 바로 들어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켜보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중장기 전략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